스튜디오에서 메이크업 영상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확실히 통창이 올 화이트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도 꽤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무튼 패드로 먼저 닦아줄게요. 한율 어린 쑥 수분 진정 패드. 저번에 올리브영에서 뭐 사니까 샘플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게 초록색이더라고요. 요 초록색 부분이 집중 진정에 좋은 시카를 갈아 넣었대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엄청 보들보들해가지고 이렇게 닥터로 쓰기보다는 패드팩으로 쓰기 좋게끔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좋은데요? 두께감이 좀 있는데도 부드럽게 밀착이 엄청 잘 돼. 앰플은 요것도 샘플. 오늘 다 최소한으로 가지고 온다고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아직 출시 전인 오어스 앰플 테스트 찐 샘플입니다. 요게 가볍고 흡수도 엄청 빨라가지고 얼른 출시되길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요 정도 해준 다음에 흡수시켜줍니다. 그리고 크림은 오늘도 이치스킨의 파워템 포뮬러 에라 아이소딩 젤 크림. 이거는 저의 여름 스킨케어 애정템이죠. 심지어 튜브 타입이어가지고 바로 파우치에 쏙 넣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뉴템들 위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선크림은 프롬리에의 비건 EGF 시카 워터 선 앰플.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켰거든요. 많이 시끄러우시려나? 마이크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잠깐만 킬게요. 아무튼 요거는 호호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뷰티 인플루언서님이 제작에 참여한 제품인데 케이스도 이쁘죠? 그리고 옆에 점자까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촉촉하고 산뜻하게 끈적임이 없어가지고 이름처럼 그냥 앰플 같아요. 뭐 백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맑고 스킨케어 한 듯이 마무리됩니다. 그다음은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코렉트 업 베이지 컬러. 여기 연어 컬러로 다크서클. 헉슬리 에센스 커버 쿠션 언신 레이어 데저트 피치 컬러. 저도 오늘 처음 쓰는 건데 일단 패키징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안에까지 이렇게 핑크색으로 돼 있어요. 일단 살짝 찍어서 양이 꽤 많이 묻어 나오니까 뚜껑에 덜어가지고. 이거 피부표현 너무 이쁜데요? 얇게 발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광도 살짝 돌고 촉촉한데 얇게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가볍게 보송해지는 것 같아요. 모공 커버나 요철 커버도 잘 되고 그 대신 이제 엄청 얇게 발리다 보니까 이런 붉은기라든지 트러블을 완벽하게 잡아주진 않나요? 그리고 그 헉슬리 특유의 향 아시죠? 향도 되게 좋고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들어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우더. 지베르니 밀착 세팅 팩트 사용해서 여기 제가 싫어하는 광대만 좀 잡아줄 거예요. 여기 나비 좀. 그리고 쉐딩해줄 건데 저 요거 사봤거든요. 필리밀리 코 쉐딩 브러쉬 857. 보통 노즈 쉐딩 할때좀 동글동글 커다란 총알 브러쉬?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레오제이님께서 요런 디자인으로 제작하셨더라고요. 살짝 요런 V라인으로 커팅이 돼가지고 좀더 섬세하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은 웨이크 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쿨 컬러. 요 중간쯤 쓸어가지고 아무래도 여기가 가지고 있는 굴곡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여서 제이 콧대에 맞게 되는 느낌이에요. 코랑 인중 닿는 부분. 오, 인중도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한번 쓱 쓸어주고 입술 아래까지.
다음에 좀큰 브러쉬 사용해서 쓸어줍니다. 클리오 샤프 소 심플 브로우 펜슬 토프 그레이 컬러. 요거도 좋더라고요. 클리오가 펜슬 잘 만들잖아요. 이전 브로우도 잘 썼었고, 유명하기도 한데, 요거는 이전 브로우에 비해서 좀더 부드럽게 그려지는 느낌? 그리고 커팅이 진짜 예술이에요. 엄청 얇은데, 넓적하게 커팅이 돼 있어가지고, 넓은 면도 쓰고, 얇은 면으로 좀더 또렷하게 그리기에도 좋았어요. 이렇게 넓은 면은 이거를 눕혀가지고, 눈 앞머리 채워주고요. 뾰족한 쪽은 눈썹 외곽 따줄 때 섬세하게 빼주기 되게 좋아요. 짜잔. 이렇게 너무 높아진 선은 위에 부분은 살짝살짝. 이바이 바닐라 스머지 아웃 디테일 브로우 카라 클리어 픽서. 그리고 오늘 팔레트 엄청 귀엽거든요? 오늘 팔레트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오늘부터 모든 날들이 깜찍할 거야. 너무 귀엽죠? 이번에 페리페라랑 패션 브랜드 말티즈 아카이브가 콜라보 제품을 출시했어요. 이두 브랜드 모두 러블리하면서도 묘하게 키치한 무드가 있어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티즈가 보기에는 세상 순둥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예민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저 페리페라 신상남을 못 참는 거 아시죠? 참을 수 없는 페리페라와 참을성 없는 말티즈의 조합이라니. 이건 정말 못 참겠어요. 보시다시피 컬러도 컬러지만 패키징부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게다가 하나하나 디자인이 다 다른데, 개인적으로 팔레트랑 블러셔, 틴트는 꼭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는 그립톡 기획 세트로 나왔어요. 이렇게 귀여운 말티즈 그립톡도 준다고요. 그리고 이 콜라보 제품들은 수익금의 20%가 유기동물 보호에 기부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구매를 통해서 기부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팔레트를 하나하나 자세히 볼게요. 이번 역시 8컬러고요. 매트 4컬러, 다양한 제형의 글리터 4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라이트하고 소프트한 컬러들이 눈에 띄는데, 저는 글리터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애교살에 사용하기 좋은 쉬머 글리터부터 매트 글리터, 마젠타 핑크, 블루 펄이 청량하게 반짝이는 글리터까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활용하기 좋고, 휴가 갈 때나 페스티벌 갈때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소프트한 컬러랑 글리터 활용해서 강아지상 페스티벌 메이크업을 완성해 볼 거예요. 완성! 여기 털진 그레이 컬러. 요런 소프트한 회베이지 컬러 사용해서 얇게 깔아서 전체적인 유분기 잡아주면서 톤 정리해 줄게요. 눈 아래에도. 그리고 산책한 바탕 붉은기 쏙 빠진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전체적인 베이스 겸 음영으로 깔아줍니다. 은은하게 음영적이 좋아요. 눈 아래에도 속눈썹 가까이만. 그리고 방금 사용했던 브라운에 짙은 고동색의 글리터가 콕콕 박힌 거를 살짝만 섞어줍니다. 그러면 좀더 어두운 컬러가 되거든요. 눈 앞뒤로 좀더 딥하게 음영을 줘요. 그 대신 오늘은 강아지상이니까 그냥 가로로만 길게 길게.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냥 가로로만. 그리고 여기 삼각존을 평소보다 좀더 넓게 확장시켜줍니다. 이것도 가로로. 어때요? 저좀 순둥해 보이나요?
그다음에 이름도 너무 커여운 아기 맹수 컬러로 애교살을 밝혀줍니다. 평소보다 좀더 도톰하게 올려줄게요. 평소보다 도톰하게. 그 다음에 이두 글리터를 섞어줄 거예요. 이 뽀뽀 음족은 핑키시한 글리터고, 풍덩 챔피언은 세상 청량한 푸른빛 물빛 글리터인데, 이렇게 두개 섞었으면 영롱한 반짝임을 줄수 있어요. 눈두덩 중앙에 콩콩 찍어서 퍼트려줍니다. 페스티벌 룩이니까 좀더 화려하게 올려볼게요. 그래도 너무 양옆으로 퍼지지 않게 눈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탁 퍼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풍덩 챔피언만 사용해서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 가루날림도 좋고 글리터들도 지금 펄 날린 거 하나도 없이 밀착력도 되게 좋거든요. 펄 날림이 예민한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손목 발색을 보면 보이는 그대로 선명하게 발색되는데, 막상 눈에 펴바르면 그런 텁텁함 없이 맑게 올라가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페리페라 잉크 신신 브로우 브러쉬 라이너 울멍 핑크랑 울멍 베이지. 요게 울멍 핑크고요. 울멍 베이지. 진짜 자연스럽다, 울멍 베이지는. 울멍 핑크를 애교살 위에 덧발라 볼게요. 중앙에만 이런 식으로 살짝 핑크빛 줘봤어요. 진짜 이름처럼 울먹이는 듯한 느낌이.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가지고 왔거든요. 눈꼬리를 더확 내려볼게요. 그 눈꼬리 확 내리는 메이크업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봤어요. 여기도 그냥 쭉 내리기. 다시 팔레트에 이 컬러. 이렇게 눈꼬리 내리는 메이크업은 통통하게 볼륨을 줘야지 좀 어울리더라고요. 내 아이라인만으로 두껍게 그리면 너무 인위적일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아이라인을 확 내려줬어요. 그리고 요 컬러 애교살 아래에 음영을 좀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애교살 안쪽에도 분리해서 너무 동동 떠 보이지 않게끔. 짜잔! 그리고 후딱 뷰러 찝어주고 마스카라 해주겠습니다. 마스카라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블러셔 귀여워.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구름 위로 점프해. 요거 특이하게 이렇게 투톤이에요. 위에는 하얀색에 살짝 펄감이 있고요. 아래에도 좀 흰기가 도는 쿨핑크 컬러. 요것만 사용해도 이쁘고 좀더 뽀용뽀용하게 흰기 주고 싶으면 요거 섞어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래 컬러 위주로, 눈 아래 위주로. 피부에 올렸을 때제 피부에는 좀더 쿨하게 라벤더빛도 살짝 느껴지고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립은 로멜 립 메이트 펜슬 더비 핑크. 일단 이렇게 입꼬리를 살짝 올려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이 입술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입술을 만들어준 다음에 또
커여운 틴트,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댕니 동절 컬러. 입술 안쪽에만 발라줄 거예요. 컬러점 너무 예쁘죠? 여쿨라나? 부모분들 안색을 탁 밝혀줄 만한 그런 컬러입니다.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여름에 각종 페스티벌 굉장히 많잖아요. 올 여름에는 이런 청량하면서 너무 세지 않은 좀 순둥순둥한 페스티벌 메이크업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페리페라랑 말티즈 아카이브 콜라보 제품들은 올리브영에서 7월 한 달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또 가격별로 굿즈도 증정된다고 하고요. 이외 굿즈들은 클럽 클리오에서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부터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Like this.